네, 안녕하세요. 9월 26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어떠신가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이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밖에서 바람을 종종 맞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가을 날씨가 그냥 1년 365일 유지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며칠 뒤면 추석이죠, 여러분. 추석 때 우리가 주고받는 인사말 중에 이런 거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이야기들은 무엇,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항상성을 담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성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지금 좋은 것이 시작됐다면 이 좋은 것이 중간에 끝나거나 꺾이지 않고 쭉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연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 날씨 말고 좋은 가을 날씨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가족들이 하하호 화목한 한가위가 쭉 항상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찾아보면 항상 그렇게 좋은 게 유지되기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에는 뜨거운 투쟁을 해야 하는 여름날과 같은 인생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 차가운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겨울날과 같은 삶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종종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성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죠. 중간중간에 꺾일 때도 있고, 위험 요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때 불안하지 않는데,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쭉 유지될 거를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 속에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만 봐도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순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외부에서 적들이 찾아오고, 막 투쟁하고, 약탈당하고, 여성들은 막 끌려가고, 안 좋은 일들이 인생에 막 찾아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막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복이 쭉 유지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불만을 갖게 되고 불행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불안도가 좀 높은 편인데요. 어떤 불안이냐면, 예를 들면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갑자기 막안 좋은 상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다음날 뭐 이제 지방으로 운전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내가 사고가 나서 결혼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아내가 혼자 살아남게 되면 어떡하지? 아, 그 너무 속상하다. 혼자 살아남은 아내가 너무 힘들겠지? 근데 또 정신 차리고, 아니 아니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하고 다시 잠들려고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아내에게 병이 걸려서 아내가 아주 위독한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제가 말하면서도 왜 이런 생각을 하나, 쓸데없는 상상들을 막 하게 됩니다. 왜 이럴까? 왜 구태여 내가 자꾸 불안함에 들어가면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지금 제 아내랑 신혼 1년 차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희는 심지어 올해 연애하고, 연애를 6년 이렇게 하고, 결혼하고 1년이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만큼 되게 행복한 어떤 연애 생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행복하니까 오히려 이걸 잃어버릴까봐 불안에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걱정이 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잃어버리게 될까 상상하게 되고, 그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내가 행복한 지점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지면 가진 대로 좀 뭐랄까 불안해지는 것, 그리고 못 가지면 못 가진 대로 불편해고 불행해지는 것. 아,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저의 생각을 연세대에 있는 김학철 교수님은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세상이라고 해서 속물 사회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가진 것으로 내가 가졌으면은 이걸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근데 또 누가 쫓아와서 그걸 뺏어가면 어떡할까? 다시 또 불안해지고, 못 가지면 못 가진 걸로 불평하고, 불행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이런 사회들. 가진 것을 가지고 삶의 질이 높낮이가 달라지는 사회를 속물사회라고 그 교수님은 표현하셨고요. 이 속물사회의 주된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 속에서 이렇게 저울질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진 것을 가지고 1등부터 100등이 쫙 줄 세워졌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러면은 100등은 당연히 불행하겠죠. 99등은 100등이 안에 있지만 98등을 보면서 불안할 겁니다. 쭉 올라가서 2등은 어떨까요? 충분히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 자리에 가지 못할까 하고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1등은 그러면 행복하나? 1등도 잠깐 행복하고 금세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나의 1등이라는 자리가 뺏기진 않을까? 결국 그 교수님의 의견에 따르면 이 속물사회 속에 가진 것을 가지고 인생의 삶의 질과 행복도가 달라지고 평가되는 세상 속에서는 모두가 행복할 수 없다. 모두가 불행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불안하고 싶지 않고 불행하고 싶지 않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진 것들을 충족시키고 싶어하나 결국은 그 가진 것이 다시 또 뺏기진 않을까 하는 그 불안함 속에서 항상성이 유지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함 속에서 행복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삶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삶의 모습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 불안함에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항상성을 추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찾았는가? 이 세상에서 나를 언제나 지켜줄 그런 신앙생활을 찾게 됐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어쩌면 근본적으로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거기에 계시고 항상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항상 나를 지켜봐 주시고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항상성의 대표주자인 하나님을 찾은 게 어쩌면 우리의 어떤 뭐랄까 본능이진 않았을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주된 이유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게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는 항상성이 유지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았고 항상성을 유지될 수 없게 만들었던 죄인들의 아웅다웅하는 사회 속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항상성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 항상성의 하나님을 불안한 나의 인생으로 끌고 오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인생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 그냥 항상성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지금 뭐 자녀를 낳았네? 하나님 일로 오세요. 하나님 여기 와서 내 자녀를 도와주세요. 키워주세요. 뭐 물질적으로 축복해주세요.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뭐 친구 잘 사귀게 해주세요. 그러다 내가 직장을 가졌네? 하나님 일로 오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좋은 상사 만나게 해주세요. 아, 내 마음대로 잘 되게 해주세요. 결국 내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함 속에 있다라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게 움직이고 컨트롤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어쩌면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내 입맛에 맞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야, 내가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줄까?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가서 막 점쟁이 상태도 알아보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조언도 받아보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내게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항상성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능력과 사랑이 유지되고 있는 그곳에 내가 뛰어드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항상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하나님의 품속을 위로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절부터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메시아, 구원자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날,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누구가 떠오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존재를 굉장히 여러 차례 예표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불안하거든요. 불완전하거든요. 불만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다 펼쳐진다고 해서 그럼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갖는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성이신 하나님의 품에 내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맘대로 움직여줄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고 구출할 거라는 구원자라는 믿음 안에 뛰어드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될 것이며 다시는 그곳에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품에 나의 삶을 내어 던져 드렸을 때 우리가 내 인생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불안이 이제는 사라지고 마음 놓고 살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아주 안전하게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띄어 맡겨버리는 그곳으로서 내 인생의 불안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품 안에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